먼저 그 착한 운전, 아까 착한 네. 운전 마일리지가 있었죠. 그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쓰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시던데요. 운전자가 신청일로부터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신청하면 10점이 적립되는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무사고 시에? 네. 야, 전 무사고인데 이 마일리지를 그 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나요? 저 계속 무사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본의 아니게 사고를 내거나 법규를 위반했을 때 벌점이나 면허 정지 일수를 감경받는데 이 마일리지를 사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좀 그것도 애매하네요. 저는 법규 위반도 안 하고 전 사고도 안 내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런 자신감이 어떤 땐또 위험할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쌓아놓으면 일단 좋죠, 뭐. 그렇군요. 네, 신청하실 때는요,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 가셔도 되고 지구대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파출소, 경찰청 교통민원 24시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거기서 신청하셔도 간단하게 끝내실 수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운전을 많이 하거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챙겨봐야 할 마일리지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워낙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움직임이 많잖아요. 네. 환경 관련해서도 마일리지가 또 많다면서요? 탄소 포인트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시민 의식을 확대해보자 이렇게 해서 도입한 제도인데요. 네. 이게 그 제 SNS 분들도 사용하고 있는 그 포인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 사용하시면 돼요. 구청과 네. 주민센터 홈페이지 이용하셔서 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네. 포인트를 쌓는 방법도 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는요.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에너지를 감축하시면 돼요. 네. 에너지를 아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전기나 가스나 뭐 난방이나 여러 가지 이제 관리비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아껴서 사용하시면 마일리지가 그냥 점점점 쌓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저도 보니까 신청을 지난 2010년도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확인을 해봤더니 무려 5만 원이나 네, 쌓여 우와. 있었습니다. 네. 저게 제 마일리지거든요. 네. 네네. 많이 쌓아두셨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약이 5에서 10% 미만은 만 포인트, 그러니까 만 원이고요. 10에서 15% 미만은 3만 포인트, 그러니까 3만 원. 네. 15% 이상 절약을 하면 5만 포인트, 그러니까 5만 원인데 곽지연 씨는 그러니까 15% 이렇게 했네. 네. 15% 이상 절약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포인트를 네. 쌓아서요.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사용하실 때는 일단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용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는 나무를 기부하실 수도 있고요. 또 현금으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지방세를 낸다거나 아니면 아파트 관리비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제품 살 때 카드 포인트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재래시장을 좀 자주 가는 편이라서 재래시장 상품권으로도 신청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신청해 준 상태예요. 이걸 현찰처럼 쓸 수 있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요. 현찰처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사실 곽사부님께서 몰랐거든요. 그래 이번에 우리 프로그램 때문에 작가분이 얘기해 줘가지고 찾아보니까 5만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반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걸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충분히 그러니까요.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가입해야 됩니까? 네, 구청과 주민센터 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제 매일 샤워 시간을 1분을 줄이면 이제 수도 사용량을 줄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냉방할 때, 난방할 때 이제 온도를 한 2도씩만 낮추거나 높여도 또 에너지 줄일 수가 있고요. 플라스틱은 재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네. 자동차 공회전 5분만 줄여도 에너지 사용량을 또 줄이고 마일리지는 계속 쌓이고 이렇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게 포인트를 쌓는 방법이군요. 네. 환경 마일리지 제도는 이거 말고는 또 없나요? 네. 탄소 마일리지 제도 또 있어요. 네. 국립공원 그린 포인트라고요. 네. 이제 국립공원 내에 버려진 쓰레기를 그냥 버리지 않고 내가 모아온다. 그럼 또 마일리지가 올라가는 그런 네. 제도가 와, 있어요. 너무 좋다. 오. 네. 쓰레기를 주워오면요. 탐방 지원센터에서 무게를 측정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네. 쓰레기 1g당 2포인트.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2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야, 아 이게 그린 포인트라는 네. 거거든요. 이거 사용법이 또 있겠죠. 네, 그렇죠. 이걸로 부자 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수 아, 있는. 이거 아 그렇겠다. 이거 환경도 살리고 산도 깨끗이 하고 이러면서. 난 부자 되고 쓰레기 다 좋으면 되잖아요. 네. 그럼 너무 좋은데요. 네. 이렇게 부자 되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이게 1인 1일 최대 적립 기준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최대 1kg이거든요. 네. 1000g. 네. 그래서 2,000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아, 그래요? 아, 네네네. 아니, 그러면 저 이거 이용해서 네. 야영시설 이용하고 뭐 여러 가지로 혜택이 있으니까 사용하면 좋겠네. 그쵸. 산에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네. 공원 주차비도 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야영장 같은 시설 네. 이용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정원 아나운서가 정말 산에 가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 그러게, 같아요. 그러면 되겠어요. 네. 네. 차곡차곡 큰 돈은 아니겠지만 네, 알뜰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재미가 또 있거든. 네. 예. 이거 말고 또 세금 관련해서 또 마일리지가 있다면서요. 네, 아마 이거는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택스 마일리지 세금 낼 때마다 이제 마일리지가 쌓이는데요. 서울 시민들한테 해당되는 마일리지 제도예요. 전자 고지서를 신청한 뒤에 그 다음에 세금을 온라인으로 납부를 한다. 그럼 납부할 때마다 500원씩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오. 아, 야. 적은 금액 같은 것도 이런 게 쌓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알뜰 주부들이 이거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네,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네.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공인인증서만 깔려 있으면 신청이 쉽거든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아, 그리고 요즘에 좀 낮았나 봐요. 예전에는 공인인증서 발급도 어렵고 뭐 되게 어려워가지고 맞아요, 복잡했죠. 열받아서 가입을 못했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갖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정보들은 정말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돈이 되는 정보니까요. 마일리지 정보들 꼭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